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40대에 문을 여는 순간 언제 닥칠지 모르는 퇴직 공포가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퇴직이 닥쳤을 때야 비로소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이니까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한다는 심한 압박감을 느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과중한 회사 업무 때문에 퇴직 준비를 위한 시간 내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우습죠? 회사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회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현실 말입니다. 오늘은 오랜 회사 생활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온 50대 직장인들이 간절히 희망하는 퇴직 이후의 미래는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아닌 한 법정 정년 연한인 60세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항시적인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이다 하며 언제든지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죠. 이럴 땐 언제나 우리 40, 50대가 첫 번째 타겟이 될 수밖에 없으니 우리들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오늘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불안의 정체부터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일 듯 싶네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회사에서 달라진 자신의 효용가치 혹은 회사의 어려운 상황으로 돈벌이에 불안을 느끼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대체로 퇴직 이후에도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걱정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 윗세대의 일반적인 노후 준비는 은퇴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었죠. 그때까지 모아놓은 재산과 자식들의 부양으로 노후를 사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새 사회구조와 환경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자식들도 이젠 부모를 모시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이들은 아직 독립을 못했고 부모님들은 여전히 건강하셔서 계속 부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아놓은 재산도 별로 없고 퇴직금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70대가 될 때까지 계속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지만 일자리 잡기는 녹록치 않을 겁니다. 결국 머지않은 미래에 닥칠 경제적 상황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예측할 수 없으니까 회사에 쭉 다니다가 정년퇴직하는 게 50대 직장인의 소원일까요? 정년퇴직은 이제 행복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상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이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50대 직장인이 첫 손 꼽는 가장 원하는 미래는 무엇일까요? 바로 재취업입니다. 재취업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게 현재 직무와 관련된 재취업이었습니다. 아유 쉽죠. 말만 들어도 하던 일 계속하면 되니까 장소만 옮겨서. 특히 대기업 출신들은 오랜 회사 생활 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회사나 탄탄한 중견기업에 들어가길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에서의 근무 여부를 떠나 50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그동안 자신이 해온 직무와 관련된 회사에 다시 취업하고 싶어 합니다. 기왕이면 임원으로 들어가서 정년이라는 구애 없이 오래도록 일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제는 재취업의 문이 생각보다 아주 아주 많이 좁다는 겁니다. 아마도 재취업의 성공의 길은 지금의 직장에서 정년까지 다니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40세 이상 퇴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절반 가까운 43%가 취업 준비 기간 없이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중장년의 재취업률은 고작 30%에 이르고 있고 재취업의 대부분도 경비나 단순 노무직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보면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회사 생활이 어떤 관성처럼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0년 가까이 회사를 다니는 이 50대들은 관성처럼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는 것만을 생각할 뿐 자신 스스로 인생 후반전을 새롭게 개척해보겠다는 깊은 고민과 준비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좀 다르게 살고 싶다면서요. 그러면은 좀 더 깊은 고민과 실천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뭐 그나마 재취업 준비를 하고자 하는 분들께서 선택하는 방법이 자격증을 따는 것이죠. 직무와 관련된 재취업이 쉽지 않으니까 뭐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면 그래도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계획을 하고 세우는 거죠. 하지만 자격증을 선택하는 과정도 굉장히 주먹구구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주택관리사나 공인중개사 같은 국가 자격증이나 또 요즘 인기 있는 숲 해설가나 문화 해설사와 같은 자격증을 따면 취업이 쉽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수준인 거죠. 아, 나도 저 숲속에서 매일매일 저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으면 아주 건강도 하고 좋겠네. 뭐 이런 아주 낭만적인 생각.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굴착기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는 연예인을 보고 중장비 학원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다고 하죠.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과정이 그저 TV 프로그램이나 보고 우르르 몰려가는 식으로 돼서는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취득한 자격증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지도 의문입니다. 괜히 돈 쓰고 시간 써서 자격증 학원만 배불려주는 일이 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50대 직장인이 가장 원하는 미래,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겁니다. 귀농이나 귀여를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방송통신대학 농학과가 인기학과가 된 지 이미 오래됐고 이런 수요를 받아들여서 사이버 대학들도 요즘 농업 관련 학과를 개설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귀농 귀촌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위탁한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귀농 창업자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농업교육 포털을 검색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교육 포털입니다. 귀여를 계획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배조정 면허 따는 것이 인기라고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어업 지원 사업 응모에도 배조정 면허증이 있어야 하니까 일단은 면허증을 따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귀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귀여 귀촌 종합센터 www.clife.go.kr을 가셔서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귀농을 하던 귀여를 하던 같은 꿈을 가진 분들과 함께 정보 교류도 하고 전문가로부터 교육과 상담을 받고 차근차근 몇 년간에 걸쳐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50대 직장인이 가장 원하는 미래 세 번째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주로 자격증이나 전문기술 혹은 특출한 영업력을 가진 분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주 일부분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템이나 미래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을 꿈꾸고 계신 분들도 있죠. 사업이나 자영업 뭐 이러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요식업이죠. 이렇게 요식업으로 자영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꽤 됩니다. 대기업 출신들은 대체로 자영업에 부정적이었는데요. 이미 실패했거나 수업료를 호되게 치른 선배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할 것이 없어 결국은 먹는 장사를 해야 한다면 프랜차이즈를 선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조리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준비한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일 겁니다. 아, 그래도 걱정되는 것이 여러분이 요식업, 식음료 자영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쉽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되어서 자신은 카운터만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아주 약색바른 생각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모름지기 음식 장사에서 주인은 주방일을 모르면 성공하기를 글른 거거든요. 그리고 주방일을 모르고 카운터만 보게 되면 주방 보는 사람들한테 휘둘리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TV에서 셰프들이 많이 나와 멋져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방일 참으로 고된 직업입니다. 제가 1년 해봤거든요. 절대 쉽게 생각해서 결정할 일 아니니까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퇴직 계획과 비슷하신가요? 자격증을 따서 재취업을 하든, 귀농귀촌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든, 자영업을 하든 최소한 3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그러니 회사일 때문에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자꾸 미루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퇴직 이후에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아 이건 나한테 맞지 않는구나 해서 수정 또 뭐 진로도 수정하고 이럴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40-50대 퇴직한 이후에도 앞으로 20-30년은 더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미래에 대한 변화를 너무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퇴직 준비를 너무 구태의연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무인자동화, 인공지능의 상용화의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준비하는 것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고 주택관리사라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노후를 안정되게 살 수 있는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미래 변화의 파도를 같이 타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은 쉬운 살 이후 50년 먹고 사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아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